안녕하세요루리입니다새싹들여행다녀와서처음먹는엽떡인데요오늘은그냥먹지않을거예요제가방금만든까르보불닭볶음면을여기에넣어서섞고그위에치즈를잔뜩잔뜩올려서먹어볼거예요기대되시죠바로먹어볼게요오와잘먹겠습니다소세지랑불닭면이랑여러분불닭까르보랑엽떡이랑섞은거정말맛있어요진짜꼭해드셔보세요정말맛있어요어묵에싸서이번엔떡이랑어묵이랑불닭면이랑
소세지. 맵고 뜨거우니까 덥네요. 떡이랑 오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렇게 떡을 오뎅에 감싸서 한번 먹어볼게요. 떡이랑 소세지. 새싹들, 그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매워서 좀 먹는데 힘들었지만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불닭 까르보나라를 엽떡에 섞으니까 뭐랄까요, 굉장히 오묘한 맛이 나는데 약간의 까르보나라 맛이 더해져서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불닭볶음면 라면이 다 먹어도 그 불닭볶음면의 소스가 이미 엽떡과 조금씩 섞여져서 떡을 먹을 때도 정말 더 맛있었어요.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맛있는 먹방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바이바이.